아, 이 웹툰 진짜 재밌다. 오늘 정주행 각이다. 성훈아, 11시다. 내일 학교 안 가니? 얼른 자야지. 네.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와, 진짜네. 더 보고 싶은데. 엄마 몰래 봐야겠다. 밤에 엄마 몰래 몰폰하는 방법. 그날 밤. 너무 재밌다 이거. 와, 얘 좀 봐. 바보다. 엄마. 너 앉아고 뭐해? 어? 나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와가지고 그거 보느라. 무슨 공지가 밤 12시에 올라와? 어? 원어민 선생님이셔가지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시나봐. 학교 개학한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무슨 시차 적응? 선생님 성함 뭐야? Mr. Balgarak. Mr. Bal... 팔가락쌤이잖아, 팔가락쌤! 너 빨리 앉아! 어제 너무 당황해서 발가락쌤을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렸어. My name is Balgarak. 오늘은 차라리 자는 척을 해야겠다. 와, 웹툰 진짜 재밌네. 작가 진짜 제정신 아닌가 봐. 야, 좋아, 완벽해. 다시 보자.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아유, 오늘은 일찍 자네. 나도 이제 자야겠다. 다음날? 아, 핸드폰만 숨겼어야 되는데 자는 척하다가 진짜 잠들어버렸네. 하, 오늘은 안전하게 핸드폰 이불 안에 넣어서 봐야지. 아, 이 편 진짜 웃기다. 귀신이야! 귀신이야! 다음날? 하, 어제 엄마가 나 귀신 들린 줄 알고 오늘 자기 전에 나한테 성수를 들이부었어. 그래, 오늘은 정말 걸리면 안 되겠다. 아예 티 안 나게 이불 안으로 들어가자. 어우, 좀 갑갑하네. 그래도 밖에서 보면 티 안 날 거야. 아, 재밌어. 아, 갑갑해. 그래도 웹툰 너무 재밌다. 아침. 방울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 방울아. 방울아! 그날 밤. 어제는 이불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실신해버렸어.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 이불 밖에서 핸드폰 보면서도 엄마한테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아, 너무 잘 보인다. 난 역시 천재야. 엄마한테 절대 안 걸리겠지?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자동 스크롤 해놔서 화면도 알아서 바뀌지롱. 오잉? 이 시간에 카톡이 오네? 누구지? 오, 이상하다. 으아! 아파. 그날 밤. 아우, 어제 폰한테 맞아서 소리 지르는 바람에 엄마한테 완전 혼났어. 하지만 오늘은 절대 폰 보고 있다는 사실을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아직 잘 때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웹툰 편하게 봐야겠다. 어, 이거 완전 명대사네. 적어놔야지. 어디 보자. 자, 적자. 아, 됐다. 성훈아, 얼른 자야지. 네. 보다가 졸리면 침대로 가야겠다. 어디 보자. 어디까지 봤더라. 어, 엄마 나. 어, 나 찾나 본데. 어떡하지? 어, 이게 뭐야? 뭐라고 하는 거지? 여보, 어? 여보 나와봐. 잘 안 들리네. 방울이가 가출 냈어요. 가출. 어? 어, 무슨 소리야 그게? 여보 나와봐요. 설마.
자유가 없는 것엔 나도 없다. 나는 자유를 찾아간다. 바이 마오리. 헤, 됐다. 아, 엄마는 그걸 봤구나. 엄마 지금 집을 나갔어요. 아니 엄마, 나 가출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어떡하지? 아, 대박이다. 어떡해. 혼날까봐 못 나가고 있던 바무리는 결국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아저씨에 의해 옷장 속에서 발견됐다. 엄마는 자유를 찾아 떠난 곳이 고작 옷장이냐며 자유를 찾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방울이를 옷걸이에 걸어 옷장에 걸어놓으셨다.